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제임스 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 보내드립니다. 닥터 지바고를 만든 데이비드 린 감독이 베니스를 배경으로 만든 여정이라는 영화에서 여름꽃 치자꽃이 나옵니다. 멜로 영화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사이 매개체로 치자꽃이 등장하는데 이혜인 수녀님이 쓴 치자꽃에 대한 신앙독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7월의 편지 대신 멋진 낭독 부탁드립니다. 치자꽃 향기 속에서 이해인.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랗게 떨어지는 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 테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났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지닌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나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레일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자꽃 한 송이 당신께 보내오는 내 마음의 향기도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향기로운 나날 되십시오. 치자꽃 설화 박규리. 사랑하는 사람을 잘내 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서른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중탑지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오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내 가슴은 못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울로 바닥을 뒹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계단 밑 치자꽃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얇은 가랑비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수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보며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를 사랑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설기만 보이는 잿빛 등도 저물도록 독경 소리 그치지 않는 산중도 그만 싫어 나는 괜시리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산길에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